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. 사람이라는 구조는 정말 잘못된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그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라는 그릇 안에 그냥 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빗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필요했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이죠. 그러나 그 구조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. 구조 안에 우리가 이제 지각을 가지고 지정의라는 이런 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살도록 원래 그렇게 그 지어진 이제 것이 인생이니까 오늘 종천일을 보니까 인생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이제 그 뭐 지각이 잘못된 게 아니죠.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걸 오늘 종천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.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죽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비어졌다 해도 여전히 또 내가 있잖아요.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느냐. 결국 그 영광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부인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보이게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. 우리는 정말 앞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지만은 세상 천지 창조할 때 나를 지으신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비워지는데 그냥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하여튼 그 손길이 나를 이끌어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환히 알게 하시잖아요. 보이게 하시잖아요. 우리가 뭐 잘나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워지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따라가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. 주의 손이 이끄네 세상 창조할 때 나를 지으신 그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를 따라가지만은 안 보이던 모든 것을 눈에 본 듯 선하게 다 알게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내가 비어져 있다는 것 내가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 같아. 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상적인 균형 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.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냐? 난 사람 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사람이냐? 어떤 형제가 뭐 존재 얘기하고 예수의 영적인 소유 거기서 내가 하나 되기로 했지만 정말 뭐 안 됐다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난 예수의 영적인 소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놀란 건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되잖아요. 그게 얼마나 놀란 것인지 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증거해주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는 그 실제적인 그 세계 안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신 그런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.
야, 그러니까 정말 종천 형제로 볼 때 앞으로 또 남은 과정이 있지만은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종천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 안에 개입돼 있는 그 하나님,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내 모든 사정 다 아는 주님,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오인영이 예전에 부른 찬송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있었던 그 노래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정말 간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사실 앞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렇지만 아까 상도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나도 궁금했는데 정말 상도 형제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베데레산의 그 노로와 사슴 같은 그 청년이 완전히 날아간 비둘기를 구애하는 그 정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형제가 나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.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.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잡혀서 정말 그 죽음을 가진 나드향, 마리아가 예수의 그 발과 머리에 부은 향, 죽은 시체 냄새가 나지 않는 그 향. 죽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죽은 시체 냄새가 나고 한 사람은 정말 나드향이 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이 현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,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? 우리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현실 안에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,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있겠어요?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정말 알아서 그 하시니까 갈수록 더욱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, 주님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. 투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그 말씀, 그런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? 야속한 말씀이 아니에요. 난 정말 바다처럼 하늘처럼 마음이 넓지 않지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더욱더 내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난 헤아릴 수가 없어. 그렇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 앞에서 내가 정말 또 자고할 수 없는, 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한테 또 맡기게 되니까. 하여튼 이런 형제 하나하나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, 하나님을 누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